30일에 월세를 납부합니다. BTC가 바를 폐쇄. 아, 컵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토요일에 필요한 건 거의 다 갖췄어. 남은 물건들을 구매하기 위해 움직인 차로 임명하나니. 숙녀 혼자 내보내는 일은 있을 수 없고, 질이랑 내가 같이 갈 수도 있긴 한데, 최소한 두 명은 가기를 봐야지. 배달부 소녀가 되지 않을 수 있다면 기쁘게 무력함을 연기하겠어. 나는 돌아올 것이다. 길이 사랑에 빠졌다는 거 알고 있어? 가게를 알고 있는 여자. 길은 자꾸 뒤로 내빼려고 한다고 그 꼴을 보고만 있진 않겠어. 선날 승님 반갑습니다. 바로 그거야. 보스 되게 잘 챙기는구나. 키라미키. 불쾌한 남자가 쫓아와요. 저쪽으로 가세요. 여, 안녕하신가. 거긴 화장실이에요. 뭐야, 도노반이다. 그 개떡 같은 곳이잖아, 완벽하군. 애송이, 항상 마시던 걸로. 이 양반 맥주 마시잖아. 요즘 신문은 난장판이던데. 그놈들은 죄다 휴가를 요구하더군. 가장 많은 기사를 써내는 놈한테 보상을 주겠다고 해야 했어. 어그벤트 다이가 평판이 나쁘다는 걸 아네요? 모든 것을 과장하고 쓸데없는 걸 기사로 쓰는 개쓰레기 신문이라지. 알고 있어. 간단하게 말하자면 꽉 잡혀 있어. 자이바츠 사와 기업들은 모든 언론사에 눈독을 들이고 있지. 기사를 쓰면 벌금이 부과될 거고, 두번 쓰면 개박살 나겠지. 그 이상 발을 내딛었다간 회사를 통째로 사서 입을 다물게 되겠지. 다른 뉴스로서의 가치가 높은 기사가 많다는 건 알지만, 그 선을 넘으면 내가 위험해진다고. 이 개떡 같은 곳이 아직 멀쩡한 걸 보게 돼서 다행이군. BTC가 술집을 폐업시키잖아. 어제도 폐업됐고, 지난주에도 세 곳을 닫아버렸지. 인증서만 받아놓고 쓰지 않는 사람만 100명쯤은 될 거야. 경찰이 습격하는 걸 막기 위해 자격증을 갖고 있지. 이번 일이 끝나면 구조조정이 있을 거야. 그 어떤 언론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주지 않았는데. 저 애송이, 문블라스트. 별일이네. 다시. 왜 다들 이거에 그 난리를 치는가 볼까. 릴리 보는 거못 봤나? 모르겠는데요. 왜 그녀를 찾죠? 그냥 꽂혀서. 심심하세요? 그래서 그녀를 쫓아다니셨고요.
가족 있지 않아요? 마누라가 있긴 한데 그 여자도 바람 피운다고. 장담컨대 별 상관 없, 별 신경도 안 쓸 거야. 날 노래 보는 건 그쯤하고 파일 드라이버 한 잔 줘. 파일 드라이버를 먹여주자. 더 뭐 부를 이유도 없지. 갔어요. 숨겨줘서 고마워요. 다나. 다나도 여동생이 있어? 짧은 비디오 하나와 사진을 몇 장 찍어줬어요. 술집에 왔으니 달콤한 걸로 한 잔 주세요. 피아노 5번 드실래요? 시스콘이에요? 도노반 씨가 왜 따라갔죠? 질문들이 선 넘었어요.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싶진 않았어요. 연상에게 관심 없고 사귀는 사람도 있어요. 사귀는 사람이 있어? 프로듀서랑? 좋아, 안 될 거 있나라고 생각했죠. 당신의 팬을 두 명 만났네요. 팬이라는 용어를 좋아하지 않아요. 가식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내 음악을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많다가 더 낫죠. 비슷한 얘기 아니야. 민식님 반갑습니다. 가식적인 이미지를 불러일으켜요. 제가 하는 일을 좋아하시나요, 질? 많이 들어보진 않았지만 정말 좋았어요.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니까 당신을 응원하고 싶은 기분이에요. 차 같은 건 없나요? 이런 거. 쓴 여성적임. 이 정도면 나쁘지 않네요. 킹 클래스 맞으시죠? 모델에 대해 질문해도 될까요? DFC 모델과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머리에 포트가 있어서 다재다능하고 제 기종은 훨씬 우아하죠. 보이스 에뮬레이터가 고성능이고 더 부드러워요. 외형을 위해 기능성을 떨어뜨렸죠. 이번 공연은 앙코르라 저번과 같은 내용이 되게 하려고 해요. 비링크 노래를 부른 적도 있어요. 담례로 그쪽에서 너의 사랑은 마약을 불러줬죠. 비링크 멤버들과 알고 지내나요? 세즈는 애처럼 굴고 아이나는 파티에 다 참석하려고 하죠. 술 취하게요? 재밌겠다. 금욕적이고 감정 표현을 하지 않는 이미지잖아요. 빅토리아 시대 인형이나 그런 것처럼요. 사람들이 주목해주길 원한다면 귀여운 아이돌 컨셉을 깨야 해요. 그래서 쿨뷰티를 하게 되었다.
스타크래프트 한잔하고요. 아, 간단해요. 이제 가면은 뭐 취하게 할 순 없겠구만. 카보트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먹고 죽겠다. 스타클링. 즐거워의 대화는 언제도 즐겁네요. 이만. 길 돌아왔어요. 좀 쉴게요. 방방방방. 방방방방. 문짝에 살 윤활유 사는 걸 잊지 말자. 내 자리인데? 보스가 넣어둔 치킨 바구니를 닫고 있네. 어떤 걸로 드릴까요? 블리딩 제인부터 마실까? 이 사람 되게 자주 오네. 어쩐 일이세요? 혼자 왔어. 얼굴이나 보고 가려고. 여긴 편하거든. 조용하고 한적하고 깨끗하지. 이 도시의 새로운 골드러쉬에 대해서 들어봤어? 화이트 나이트의 갑옷 조각 하나라도 얻기 위해 모두가 돈을 쓰고 있지. 그게 어떻게 골드러쉬죠? 갑옷에 내장된 기술이 감춰져 있었는데 은행 사건 이후로 시공눈 은행 사건 이후로 벽돌이 되어버렸지. 린치를 피하기 위해 갑옷을 버리고 도망쳤고 갑옷을 입고 있던 화이트 나이트는 수동으로 갑옷을 벗고 도망쳐야 했지. 갑옷을 벗지 못할 상황의 병사들은 수그리고 있어야 했고 운 없었던 사람은 갇혀서 얻어맞아야만 했어. 댕장님 반갑습니다. 갑옷들이 종이 누를 때밖에 쓸 수 없게 된 것과 화이트 나이트가 도주했다는 사실 때문에 길가에 굴러다니는 쓰레기가 되어버렸지. 과학계는 최대한 많은 기술을 뽑아내려고 갑옷을 역설계했지. 갑옷 쪼가리 하나조차도 비싸게 팔리게 됐고 특이한 사례가 있긴 한데 잭이라는 남자가 있어. 블리츠크리그 군단의 대장인데 딱 다섯 명이 있는 부대야. 그 부대의 갑옷은 엄청나게 개조돼서 변신 히어로 팀이나 입을 법하게 생겼다지. 굉장히 요란하게 생겼다고. 그 남자는 소프트웨어 쪽도 손을 대서 원격 조종을 무력화시켜놨던 거지. 몇 안 되는 OS가 멀쩡한 갑옷의 소유자가 된 거야.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사람들이 산더미 같이 있겠지. 흥미롭지. 다양한 사람들이 취한 채로 하는 이야기를 들어줄 때 나오는 정보의 양이라는 건. 거칠애를 없애고 경계심을 줄이는데도 도움을 주고. 익숙한 일이겠지? 맞아요. 갑옷의 안전장치는 폭파시켜서 남기지 않는 쪽으로 계획되었었는데 규제와 법이 허용하지 않았던 거야. 사람들은 자이바츠사를 악마처럼 여기지. 그
그냥 욕심 많은 대기업일 뿐이라고. 기업은 점점 더 자연스럽게 가혹한 방식에 기대게 될 거야. 간접 광고에 대해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걸 들을 적이 있는데, 병을 잘못 잡거나 로고를 가리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문제를 맞이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였지. 대부분 악마 취급은 퀸시가 광대처럼 행동하는 것에 기인하기도 하죠. 힘 같은 건 전혀 없는데 얼굴마담일 뿐이라고. 바보짓을 해서 자이바체가 뭐라고 있는지 보다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역할이라고. 어그로네. 하, 맞아요. 글리치 시티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거대한 테마파크에 불과하다고 요약할 수 있나요? 화이트 나이츠를 쇼핑몰 경비원이라고 부른 적도 있었으니 그렇다고 할 수 있겠네. 브랜티니 한 잔. 오늘은 기분이 좋으시다고 보면 되나요? 키라 미키, 앙코르 콘서트 티켓을 몇 장 손에 넣을 수 있었으니까. 키라 미키 씨 여기 있었어요. 또? 미안. 정말? 그녀와 만날 기회를 놓치다니 믿을 수가 없네. 저도 놀랐어요. 우아한 손님이셨죠. 유명 인사들이 실제로도 좋은 사람을 기대하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정말로 그녀가 모두에게 잘 대해준다는 뒷이야기를 실제로 듣게 되다니. 듣기 좋네 정말로. 사실 그 점이 그녀를 이렇게 빨리 유명하게 만든 동력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그 견실함과 다가가기 쉽다는 점이 응원하고 싶게 만드는 거야. 형편없는 사람을 응원하고 싶진 않죠. 제가 쓰는 것 중 절반 정도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지도 못하고 신경도 안 쓰는걸요. 착한 사람이 되는 걸로 충분할 거야. 아빠는 언제나 회의실에서 무자비해진다는 건 깡패가 되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지. 그게 다 착하게 산 덕분이라고 하셨지. 그녀가 방금 전까지 여기 있었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믿으셔도 되나요? 당신이 그런 거짓말을 할 사람은 아니라고 보니까. 그렇게 쉽게 콘서트 갈 수 있어요? 아버지는 언제나 멀리서 날 지켜볼 수단을 준비해 두시지. 내가 머리 모양만 바꿔도 얼마나 달라 보이는지 알면 놀랄걸. 뭐 그렇긴 하겠죠. 저 이상한 드릴 머리만 아니면 눈에 안 띄겠지. 세이도 다 찾고 하니 장애인 용술에 설까? 그랬다간 세이가 난리칠 게 뻔하고. 클래식한 걸로 안전할까? 고마워. 고용인들을 많이 부리고 있나요? 그렇긴 한데 거의 가족 같은 느낌이지. 아버지께서 신뢰를 받을 수 있게 되면 자신을 위해 기꺼이 일해줄 거고 모두가 득을 볼 수 있다고 항상 말씀하셨어. 젊은 정원사한테는 엔지니어링을 공부할 수 있도록 보내줬지.
일자리가 필요해지면 말해.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몰라. 그 기술들 특허 등록되어 있는 것들이 아닌가요? 등록이 안 됐나요? 특허 등록을 하지 않았어. 특허를 따면 정보가 남으니까. 허가 없이 기술을 빼다 쓰느라 등록을 안 했다고도 하고. 제정신이면 원격 정지 시스템을 허가 안 해줬을 거고. 갑옷 안에 있던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 기술 말이야.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불법적인 방법을 쓰고 있었던 거네요. 지독한 모순이지. 돈이 많아지면 뭐든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야. 어떤 법보다 위에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지. 당신도 엿같은 일을 덮기 위해 돈을 써봤나요? 우리 모두 가끔 그다지 자랑스럽지 않은 일을 저지르지. 이제 가봐야겠어. 알마. 이번에는 제대로 된 인사말을 기대해볼게. 안녕 젤. 어느 음울한 한밤중 내가 쇠약하고 지쳐 생각에 빠져있던 중에 잊혀진 설화에 대한 수많은 진기하고도 신비로운 책들을 뒤적이다가 꾸벅이며 선잠에 취했을 때 갑자기 어디선가 똑똑 소리가 들려왔으니 누구나 살며시 두드리는 듯 내 주점을 문을 두드리는 소리. 손님이겠지. 나는 중얼거렸다. 문을 두드리는 것은 그저 손님일 뿐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지. 너무나 갔다고 시적 표현을 좋아하는 거야? 그런 때가 있었지. 코발트 벨벳 큰 걸로 시작해보자고. 큰 거였지. 아 그래, 궁금했던 게 있는데. 섀도우 마스터 69의 연대기. 안색이 창백해졌는걸. 오늘의 카드점은 한 늙은 남자의 도움으로 거대한 변화를 어쩌고저쩌고. 나는 곧 오컬트 과학 특이점을 열게 될 것이다. 일이 그렇게 잘 풀리진 않았던 걸로 보이지만 그 에세이가 왜 틀렸는지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는 이야기랑. 7? 그 블로그는 다 지웠을 텐데. 최소 6군데 이상의 출처를 떠올릴 수 있어. 퍼져나간 흑역사. 우리 모두 어렸을 때는 있었지. 지금까지 그러진 않지? 그때 모습도 좋던데. 검은 옷을 입고 특이한 장신구들이 돋보이던 차림 말이야. 메이크업을 하고 자신을 가꿀 정도의 포비는 있었잖아. 사진도 갖고 계시는군. 그 망할 사진까지 있다는 거잖아.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심심해서 뒷조사를 했어. 간단한 거야. 그냥 검색 사이트에서 찾은 것 뿐이라고. 뭐가 내 블로그로 가는 길을 열어준 거지? 이메일 계정. 뒷조사 너무 무섭다.
오컬트에 빠져 있었고, 모든 남학생들한테 키스하고 싶었고. 나는 그걸 거의 달성해버렸지. 뭐? 달성했다고? 대단한 분이구만, 이분. 어떻게 했지? 예전 반 친구들이 널 추적하는 기간을 결코 얕잡아 보지 마. 외로운 녀석들이 내가 아직도 재미로 키스하고 다니는 여자인 줄 알고 있다면 말이야. 우리 모두 성인으로서 전혀 자랑스럽지 않은 과거를 갖고 있지. 왜 욕구야? 그건 69관이라 6, 9호를 읽는 거였어. 타로에서 연인과 은둔자의 숫자. 그걸 여섯 아홉으로 읽을 사람은 단한 명도 없어. 그땐 12살이었단 말이야. 나는 12살일 때도 존나 잘 알고 있었어. 대체 얼마나 순수했던 거야? 질은 순수했지. 분위기를 달달하게 바꿔보자고. 슈가러쉬 한 잔. 아델하이드 둘 브론순 하나였나? 델타 하나구나. 브론수는 좀쓴 맛이지. 카모트린 좀 드셔보실래요? 그래, 이거야. 가장 오래 사귄 사람은? 로맨틱한 쪽을 말한 거겠지. 4명 정도겠네. 고등학생 때 바람 피어서 차 버렸지. 나한테 주먹질을 하는 습관이 생기길래 차 버렸지. 차트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만났어. 반년 만에 결혼을 원하길래. 거의 4년 동안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내 가족을 좋아하지 않았어. 가정적인 사람도 아니었지. 아이를 원하지도 않았고. 그 하나의 문제가 균열을 키워왔어. 어느 시점에서 나는 그를 찰 수밖에 없었지. 맥주 한 잔. 뭐야, 못 읽었다. 나한테 그런 걸 말해줘서 고마워. 질문 하나만 더 하면 용서해줄 수 있겠군. 몇살때 보형물을 집어넣은 거야? 농담으로 그런 말을 했다는 건 알지만, 농담으로 받고 싶지도 않고 받을 수도 없어. 친분을 걸고 얘기하는데, 진짜야. 싸대기 맞기 전에 진짜 질문을 해줘. 딱한번 본명을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줄게. 고맙게 받도록 하지. 진짜 질문은 왜 팔을 토박 내버렸는지에 대한 거였거든. 많은 시간을 타이핑하느라 보낸다는 거야. 터널 증후군을 피할 수 있게 됐지. 더 많은 기기들을 조작할 수 있고. 안경에 컴퓨터가 있구나. 가족들은 잘 받아들여서. 원래 팔이 그립진 않아? 가끔은. 다친 사람한테 팔을 주었구나.
미안해. 내 딴에는 덜 무례한 농담이라고 생각했어. 너무 신경 쓰지 마. 줄리아나라고 부를 수 있는 기회를 하나 얻었잖아. 이제 썼네. 방금 썼잖아.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한 번, 단한 번의 기회에 소모했지. 아, 안나 또 나왔어. 뜬금없는 질문인데 유령을 믿어? 흥미롭게 읽은 논문이 하나 있지. 나노머신 클러스터들이 그시체를 떠다니는 시나리오를 제시한 논문. 잔류 뇌파를 통해 집합적 군체 정신처럼 행동한다. 질 이름에 대한 거는 작중에서 나옵니다. 그 결과물은 기본적으로 홀로그램과 비슷한 이미지가 될 거라고 했지. 그만한 농도의 나노머신이 있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패했지만, 5% 정도만으로도 심장에 무리가 갈 거야. 뇌파로 그 정도 반응을 만들 수도 없을 거고. 흥미롭긴 해. 네가 미쳤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게네 잘못은 아니라고. 아이돌이 길을 저렇게 만들어버린 것 같은데요. 밖에 서 있었던 일 때문이 아닐까. 레슬링 좋아하시지 않아요? 레슬링 가짜 아니에요? 어린애들 트윈테일이나 10대들 중2병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 중2 뭐요? 본질적인 것만 따지자면 굉장히 리얼한 드라마 같은 거야. 링 위에서 법적 소송을 처리하는 걸 기대하는 건 아니잖아. 중2 뭐라고요? 드라마가 다 가짜라고 얘기하고 다니진 않을 거 아니야. 레슬링도 쇼야. 표현 수단으로 싸움을 선택했을 뿐이지. 특수한 형태의 극장에서 관람하는 거고. 많은 레슬러들이 겪는 부상들, 그건 결코 허구가 아니거든. 슬프게도 나는 레슬링에 대해 나쁜 말 하는 사람을 응원할 순 없어. 길에 척추를 박살내서 너에게 경험을 심어줘야겠군. 야, 왜? 이리 와라, 호색한. 길한테 왜 그래? 오세요. 중이 뭐? 개판이네, 여기. 아, 월세 납부했다. 잠깐만. 월세 납부한 거는 저장을 다른 곳에 해놓고 월세 못 내는 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다가 저장하고, 불러오기는 어디서 하냐? 읽기. 여기서 시작해야 되지. 17번째 날에 상점에서 돈을 탕진하면 월세를 못 내서 쫓겨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확인해 봅시다. 맥주나 써먹어. 문블라스트. 파일 드라이버. 알마를 취약해 볼까?
그것도 괜찮네요. 에 뭐야? 아니, 아 잘못 봤구나. 달콤한 걸로 한 잔. 슈가러시에다가 가득 채워. 하하, 죽어라. 쓰고 여성적인 거. 저 선샤인 클라우드. 여기도 만땅 추가 가능해. 추가라 타타. 후회하게 해주지. 간다는데? 술 개세네. 알코올에 반응 안 하는 모델 아니야? 와, 갔어. 거의 면역인데? 카모 트레인 면역인데? 면역, 면역. 스텔라에게 블리딩 제인. 얘 다음에 알마 오고 나서야 끝나지? 브랜틴이 앉아. 클래식한 걸로 앉아. 힘들다. 여기서 슈가러시 줄 수 있지. 여기서 알코올 제대로 넣어볼까? 여기까진 별거 없네. 뭐 그래도 이제 끝났네. 여러분 이제 월세 못 낸다. 자,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 월세를 못 냈습니다. 아, 이런다고 바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건 아니네. 저장만 딴데 해놓고
일단 월세 낸 걸로 진행을 하자. 일단 저장은 해놓읍시다. 어떻게 저장해야 기억이 날까? 그냥 두 번째 방을 덮어버릴까? 여기다가 저장하면 절대 안 까먹을 것 같은데. 여기다가 저장하자. 안 까먹게. 그러면 이제 전에 월세 내고 진행하던 걸로 진행을 합시다. 새로운 헤비웨이트급 챔피언 탄생. 무시무시한 저번 수플렉스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발굴대라는 전문가들을 탄생시켰습니다. 릴림이 로봇같이 보이는 부위를 더 추가하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릴림 규제. 하지만 요즘에 사람들이 더 로봇처럼 생겼는걸. 하긴 뭐 신체 개조한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샤인 스파크를 흥얼거린 거야? 연애라도 시작한 거야? 세상에. 천국 투하로 다 되었니? 어쨌든 축하해. 그렇게 행복해하는 걸본 적이 없는데. 뭐야, 스트리밍장이잖아. 얘 싫어. 내가 골아 떨어진 동안 시청자가 많았던데. 사람들이 뭘 그렇게 재미있게 봤나. 아니, 이 사람도? 의심할 여지도 없지. 진정하세요. 2주 전에 쓰러져 있던 여자 아니야? 없는 사람으로 생각해줘. 그래. 스트리밍장 귀찮습니다. 좀 갔으면 좋겠네. 한 분은 행복해 보이고 한 분은 우울해 보이시네요. 로라라는 여자애가 딜한테 마음이 있었어. 저 여자는 여기 뻗어있던 여자 아닌가? 역회 목소리요? 도저히 낼 수가 없는데. 답을 맞히니 베트님은 맥주를 마실 자격이 있지. 금요일 맥주 한 잔. 이 양반들 올 때가 금요일이었나? 전에도 금요일에 맥주 마신다고 했었지. 베티가? 여성분은 이분한테 빠져있던 건가요? 그 광경을 봤어야 했는데, 로라가 피해있는 공기를 죄다 끌어모아서 딜을 좋아한다고 소리를 지르더라고. 이 자식은 생각에 빠졌어. 어쨌든 로라가 이 녀석을 좋아할 줄 알았다니까. 아니! 세번 연속이야? 결국 길은, 어? 대체 어떻게 티가 나는 거지? 행복한 시간을 보냈구만. 디드씨 이야기로 돌아오죠. 얼마나 티가 나길래.
무알콜로 하나 주세요. 난 블룸라이트. 블룸라이트 오랜만이네. 연애 같은 건 전혀 몰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글쎄다. 어떻게 생각해? 베티, 네 연애사를 어느 정도 봐왔잖니?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사귀었어? 베로니카, 안젤라, 파멜라, 산드라, 리타, 모니카, 에리카, 티나, 마리, 제시카. 그래놓고 다 헤어졌네. 단기간에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시다니 죄가 많으시네요. 스트리밍장. 처음부터 따져보죠. 그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로라를 잘 몰라요. 데이트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릴림한테 사랑에 대해 조언해주고 있군요. 인간 입장에서 도움이 될까요? 요즘 이것들은 체성분 빼면 마찬가지라고. 이제 시간은 꽤 괜찮은 남자라고. 당신도 릴림하고 만나면서 인간이 아니라는 걸 잊게 된 적이 있을걸. 이런 재밌는 것도 경험하는 거지. 뭐 글리치시티는 릴림 사회통합 사회실험의 우람 같으니까요.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일단 알아봐요. 진부한 조언인 것 같긴 한데. 피아노맨과 피아노 우먼으로 하자고. 피아노맨. 피아노 우먼. 여기 있습니다. 곤란하게 될군. 피아노맨을 마셔왔겠지만 피아노 우먼을 마셔야 할 것 같아. 왜 그런 식으로 주문한 거야? 뭐야, 취했네? 날 로라가 싫어. 그년이 널 뺏어갈 거란 말이야. 내 깡통이야. 내 거라고. 내 거. 난 네 소유물이 아니야. 앞으로도 널 홀로 두지 않을게. 내가 보이지 않으면 부서질 것 같단 말이야. 헤헤헤. 웃을 일이 아니야. 네가 다른 사람들을 차고 다니는 걸 말려줄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비정상적인 행동인 건 알지? 내가 로라랑 사귄다고 정해진 것도 아니고. 버리지 않을 거야? 솔직히 널 혼자 내버려 두면 걱정돼서 미칠 지경이라고. 우리 이제 가볼게요. 아니, 바에 와서 취하자마자 바로 나가네. 자판기인 줄 알아? 내일 가게에선 신년 파티를 하거든요. 오시고 싶으시면 와주세요. 우린 갈 거야. 다음에 봐요. 빰빰빠빰빰빠빰빰빠빰. 여긴 참 재밌는 곳이구나. 끔찍한 녀석으로 하나 줘봐. 판총용이 좀 끔찍하지 않나? 자극적 단순함 쓴 판총용 단순함. 거트펀치.
그냥 엄청 마셔서 재우는 게 낫지 않을까? 카모트린 최대로. 좀 자라, 넌. 이건, 잠깐만. 좋아, 끔찍하네. 좋은 선물을 할 타이밍이지. 두 번이나 왔는데, 테마송 복사본 정도는 줘야지. 애딴 걸왜 줘요? 플레이어에 넣어버렸지롱. 대체 어떻게 하신 거죠? 마법으로. 영상 편집 기술의 마법이라고? 음악 플레이어를 해킹하신 건가요? 걔들은 어디 갔어? 정신 나간 천국 같은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별거 없잖아. 장식이라도 없어. 걔들은 어디 갔지? 아이돌이랑 신문사 편집장이랑 말하는 게 없는 저번이랑 똑같이 낡은 바다야. 허위 과장 광고 아니야? 보스가 기부를 했거나 그랬던 것 같아. 걔한테 알바하러 오라고 했던 거지. 재밌는 일 없어? 저기? 뭐또 새로운 이야기 없냐고. 신문사가 아니에요, 아시죠? 방송을 위해 정신 나간 이야기를 준비해 두는 것도 아니고요. 시청자 수가 폭발했던 이유가 있을 거야. 그걸 알아내야겠어. 남성분이 누구랑 했는지. 정신이 팔려서 반응도 안 하는군. 할 만한 얘기가 있긴 한데, 키라미키 씨가 또 왔어요. 믿으라고? 증거라도 있어? 끼어들어도 괜찮을까? 벽이 좀 얇아서 말이야. 증거가 있어서 말이야. 사진도 찍었거든. 당신은 앉아만 있으면 그녀가 찾아온단 말이야? 불공평해. 저도 잘 모르겠네요. 얼마나 좋은 손님이었는지라도 말해주지 않을래? 근사한 손님이어서 매우 좋은 여성이셨고. 벗어줄 테니까 연락해줘. 두 번이나 왔잖아. 난 만난 적도 없다고. 뭐라도 좀 마셔야겠어. 여성적인 걸로 하나 달래. 여성적인 거. 제발, 이 양반이 그냥 뻗어서 잠이나 잤으면 좋기 때문에 카모트린 최대로 주겠습니다. 이제 좀 낫네. 지루한 걸. 재밌는 걸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럼 그 시청자 수는 손님 스스로 얻어낸 거 아닐까요? 뭐? 그냥 손님 실력이 좋은 거겠죠. 꼬시는 거야? 전혀요. 어떻게 하면 나가주실까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딱딱하게 굴지 마. 아, 초가 날 싫어해. 재미없게 시리. 궁금하지? 짝이 누구였는지, 응? 알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이, 그러지 말고. 신경 쓰지 마세요. 바텐더 둘이서 싸우기로 한 건가? 사장 불러야 하나? 기술적 문제인가? 속으로 말하는 거랑 입으로 꺼내는 건 다르다고 알지? 질 빡쳤네. 오늘은 저번보다 훨씬 침착해 보이시네요. 잠을 충분히 잤거든. 역시 폭풍 수면이 최고의 약이야. 또 모르지 프리미엄 타임이 있을지. 엄청 지루하잖아. 뭐라도 좀 해봐. 전 걔가 아니에요. 저기요, 중괄호 CC님 때문에 이 게임을 샀는데 손님이 맥주 한잔큰 거로 달래요. 저 근데 두 줄까지 행사에서 올라가요. 못 받나요? 이미 통박하는데.
그냥 똑같은 레시피 두 번 입력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해드릴까? 이 아가씨랑 놀고 있을 테니 길이랑 쉬고 와. 길도 꼭 들어가. 길이 그리래. 헤헤. 이 게임이 엄청나게 개방적인 건 말할 필요가 없지. 뭐야? 아이, 잠깐만. 이거 왜 여기다가 저장했지? 뭐 상관없어. 여기다가 또 덮어 씌우면 되니까. 그러면 여기다가도 덮어 씌워놔야 되네. 아닌데. 그러면 18번째 날 방인 세이브가 날아가잖아. 19번째 방을 여기다가 저장하면 되겠다. 아니면 그 다음에 저장하든가. 한 대 피울래? 난 안 피워. 알마한테 문자가 왔네. 보스, 알마가 자기는 아니래요. 어쨌든 알마가 축하한대. 운 좋은 여자는 누구야? 그럼 남자구나. 남자 아니야. 이 주제가 불편한데 그만하지 않을래? 가까워지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거야. 자기 이야기를 전혀 안 하잖아. 널 놀려먹는 게 알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날 무슨 괴짜 고립주의자인 것처럼 말하네. 어땠는지라도 말해줘. 했어. 잘 됐네. 했네. 했어. 그 아이돌이 또 오고 나서 앨범을 찾아봤는데 계속 듣고 부르게 되네. 뭐 문제라도 있어? 충분히 쉬었지. 마음 좀 열라는 말 진심이야. 그럼 좀 덜 괴롭힐 테니까. 너한테 들은 말 중 가장 어색한 말인 것 같은데. 하긴 길에 대한 얘기가 엄청 안 나왔지. 뭐 하고 있었어? 했어. 아, 그냥 떠들고 왔구나. 세상에, 진짜 했어? 한파다고 얼굴인데. 맞지? 너무 티난다니까? 어떻게? 커트 펀치 하나 줘. 카운트 4개 쌓였네. 도로시가 커트 펀치를 주문하니. 전문가는 바로 알아보는구만. 카모토린 수세대로. 괜찮아? 보통 그런 건 안 마셨잖아. 이것저것 도전해보는 중이거든. 화학적 구성을 분석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 알고 있어? 인간의 혀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지. 신맛과 쓴맛을 가장 빠르게 감지해. 내 감도는 1.2235배로 설정돼 있다나봐. 웬 설명이야? 지난번 이후로 어떻게 작동되는지 궁금해져서 말이야. 내 손가락은 지진계를 그릴 정도로 민감하고 인간들의 삶에 기반해서 만들어졌다는 걸 느꼈어. 인간들도 스스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아야 한다고. 자기적으로 느껴지지 않게 됐어. 왜 만들어졌을까? 모르겠어. 갑자기 현실적으로 느껴졌어. 내가 지금 바로 여기 존재한다는 게 느껴졌어. 이제 달달한 거 마시자고. 아야, 아무튼 카운트리 먹어. 비현실적인 이야기야.
똑같이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데다가 행복함까지 나타내잖아. 어릴 때 가끔 인공지능과 대화를 했거든. 그럴 때마다 내장된 대답만 계속해서 반복했지. 아닌데 2050년 정도면은 충분히 자연스러울걸? 고도로 발달된 인공지능은 정말 대단해. 2030년 정도로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저 정도 인공지능이. 이제 와서 내면의 동심이 기뻐하는 걸지도 모르겠네. 과찬이야. 인간이 자연의 릴림이라고 생각했었거든. 방법은 다를지 몰라도 단순한 형태에서 진화했으니까. 릴림이 머지않아 재생산까지 가능해지면 완벽하게 독립된 종이 되는 거지. 날 사랑한다는 거야? 왜 갑자기? 도로시 놀란 얼굴 처음 보는 것 같네. 슈가로시 또야. 아무튼 카모트린. 슈가로시를 향한 내 사랑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 디디랑 더 떠들고 싶지 않아? 디디는 괴상해, 고고는 지쳤고. 디디랑 고고가 저 자판기 얘기지? 아씨. 최선을 다했어, 젤. 아, 스트리밍장 졸라 귀찮네, 진짜. 캠걸이네. 이름이 뭐야? 도로시에이즈 대령이요. 자주 와? 꼬시는 거야? 이제 도로시 한참 생방송 중인데 껴볼래? 재밌겠는걸? 선 넘는 사람이랑 선 넘는 릴림이랑 둘이 만났네. 슈가러시는 어때? 슈가러시 하나. 바텐더 슈가러시 부탁해. 또가러시. 뭐야? 아, 두 개 반대로 넣었구나. 슈쿠아로시.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엥? 소사판 이름인데. 본명은 아니지만. 대단한 스트리밍장 얼굴 뒤는 겸손한 니콜라 첸이 숨어있지. 그럼 왜 스트리밍 첸이 아닌 거야? 이 이야기를 하게 되더니 재밌네. 맨 처음에는 니코니코 첸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는데 웹사이트를 바꾸면서 이름이 안 어울린다고 해서 스트리밍 첸으로 바꿨어. 근데 다들 스트리밍장이라고 부르더라고. 나도 내 이름을 돌도레스 에이즈라고 하려던 적이 있었지. 얼굴에 맞은 벽돌 마냥 어색하다는 걸 깨달았고. 어쨌든 저번에 왔을 때 시청자 수가 폭발해서 다시 온 거야. 벌레 콩님 반갑습니다. 아 맞다, 나 이거 아직도 이거 안 올리고 있었네.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줬지? 하긴 뭐 위로 올리면 일러스트를 가리긴 하지. 편안한 즐거움을 찾기에는 딱인 장소니까. 친해질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시기적절한 말만 할 수 있으면 사랑스러운 장애가 된다고. 스트리밍 아가씨, 스폰서가 있지 않으셨나요? 광고 멘트 없으시네요? 있었지. 계약이 만료됐어. VR 모델을 보고 흥분한 나머지 계약서가 엉망진창이 됐어. 계약서를 조각내서 흔들었대. 신고해서 그 자식이 잘렸어. 이상성욕자가 또.
계약 수박이라니. 진짜 처음 보는 이상성의 자다. 진짜 컨셉 충 중에서도 한 번도 못본 이상 성욕자네. 게임하면서 그왜맨 처음에 응? 걔 이름이 드래곤 퍼커였던 적도 있는데 그거는 잽도 안 되네. 책임자가 제대로 사과하지 않으면 계약을 물리던가 해야겠어. 그게 어떤 문제인지 잘 알지. 길에 얼굴을 보면 알수 있잖아. 난 신경 쓰지 마. 맥주 마실래? 큰 걸로 두 잔. 맥주도 외울 만한데. 여기 있습니다. 건배! 야한 이야기할 시간이야. 비프리미엄 시청자들한테는 서비스하는 거야. 카메라를 설치했었어. 문제가 많더라고. 물 속도 보여줘야지. 방수 처리뿐 아니라 열기까지 신경 써야지. 난해한 해결책을 찾았어. 냉각기에 구멍을 내고 통에 넣었지. 아이스팩을 넣었지. 마지막이었어. 죽을 뻔했어. 아니었으면 죽었을 거야. 화상을 입진 않았네. 동체가 뜨거워져서 화상 입을 뻔했거든. 비싸서 안 하기로 했어. 탈추 방송에 함께 하지 않을래? 장사를 광고해도 될까? 적합한 이야기들이 있어. 저기 시청률 엄청 찍겠네. 메가 산타가 있었는데. 아우, 드디어 갔네. 아우, 끔찍해라. 스트리밍 장소 많았으면 좋겠다. 수중 촬영은 해괴한 걸. 이거 받아. 보너스야. 저딴 손님들을 보고 있으니 그냥 서비스 받아. 그래. 나도 늙었구나. 그 여자애는 나한테도 벅찼나봐. 아유, 스트리밍 장소 오지 마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8번 방이 저장이 돼 있으니까 여기 18번 휴식을 덮어 쓰자. 어그멘티드 아이나 다른 것도 갱신된 건 없네요. 시내에 있는 이 귀엽고 작은 술집에 두 번이나 갔어요. 바텐더들이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이에요. 또 가게 되길 기대하고 있어요. 진짜 알코올로 만든 건 아니었지만요. 뭐지?
무알콜로 줬었지. 세이브하기 전에 알콜 많이 넣어줬었고. 아무튼 일단 여기까지.